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최세인 선수 굉장히 표정이 아주 다크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송송림 선수 진경 루트가 좀 다양하네요. 상태가 호전돼서 다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데미지 최수인 선수 보시면은 힘이 약간 좋고 킥이 아주 좋습니다. 저 허벅지 보시면 저기서 힘이 아주 뽑아나오고 있어요. 몸이 상당해요. 그렇죠. 몸이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황송림 선수가 약간 여성스럽지만 약간 테크닉이 있어요. 최수인 선수 킥이 묵직하게 올라갑니다. 다리 움직임이 좋아요. 그렇죠. 리듬이 좋아요. 지금 명문체육관 정우짐 소속인 인천 정우짐 소속인 최수인 선수입니다. 공격을 계속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정우짐 소속의 최수인 선수. 황송림은 계속 받아치기만 하고 있거든요. 더 공격이 들어오거든. 공격을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산에선 아산 타이온 세기 타이온이에요. 자, 지금 최수인 선수 보시면 또 왼발 자세예요. 사우스포기 때문에 저 왼발 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왼발 킥이 계속 황송림 선수 바디에 꽂히고 있어요. 자, 황송림 선수가 역시 노련한 것 같습니다. 2라운드로 들어가면 시간을 끌수록 아무래도 리듬을 황송림 선수한테 확실히 좀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황송림 선수의 딥이 약간 킥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방향을 거리를 많이 못 잡고 있어요. 최승 선수가 보시면 황송림 선수 다양하거든요. 황송림 선수 대단합니다. 황송림 선수 공격 다양해요. 공격이 계속 나오네요. 자, 무릎 살짝 걸렸거든요. 기세가 약간 눌리는 듯합니다. 지금 최수인 선수는 사우스포기 때문에 황송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디가 열려 있거든요. 황송림 선수 공격이 멈추지가 않아요. 아, 주먹 들어갑니다. 자, 성큼성큼 걸어가는 스텝으로. 자, 지난번 1회 대회 때도 저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킥을 쉴 새 없이 날렸거든요. 최수인 선수가 너무 기다려요. 그릴 주면 바로 킥이 나오거든요. 돌아가는 하이킥. 자, 지금 황송림 선수 스텝이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초 전. 자, 10초 남았고요. 10초. 2라운드 10초. 자, 쉴 새 없이 딥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 정우관의 최수인 선수 마지막 3라운드. 아, 마지막 화이팅! 집중해서 최수인 선수 중심. 아, 거리를 못 잡네요. 최수인 선수. 킥보다는 주먹으로 스텝을 잡아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황송림 선수가 거리를 딱 잡고 있어요. 자기 거리를. 그렇죠. 왼발 왼손잡이는 왼발 미들킥이 그렇죠. 정말 강한 무기인데 거리를 못 잡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다양하게 황송림 선수는 킥이 끝난 다음에 또 킥이 나가고. 코어 바디가 아주 좋은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인 선수는 너무 제대로만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정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왼발을 더 눌러서 쳐야 돼요. 딥을 살려야 돼요. 자. 딥을 살려야 됩니다. 딥. 주먹이 거리가 안 맞고. 그렇죠. 임팩트가 없습니다. 황송림 선수는 미들 복부에 들어갔습니다. 황송림 선수 미들로. 황송림 선수. 최수인 선수 계속 미들 맞고 있거든요. 황송림 선수의 딥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돌려줍니다. 황송림 스핀까지 바로 공격, 돌려줍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한. 또 돌려줘. 10초죠. 황송림 투지가 대단하네요. 맞은 건 무조건 돌려줍니다. 블루. 글쎄요, 뭐 이거는 심판 판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저희가